스포츠의 김용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바람 성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지 찢어 먹은 고명환입니다. 야,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 예, 예. 아, 활기차요. 좋습니다. 네. 아, 예. 예, 예. 수요일에는, 네. 날짜, 노래를 오늘부터 합니다. 아, 날짜 춤은 이제 없어졌죠? 예, 예, 날짜 춤을 접고. 춤의 왜냐면, 레퍼토리가 다 떨어졌죠? 네. 레퍼토리도 떨어졌고. 이제는 역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날짜 노래로 날짜 노래. 합니다. 그래서 14개의 노래를 갖다가 무조건 불러야 돼요. 아, 예, 끝까지 부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봄봄봄봄 봄이었어요 하면 스톱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정도까지? 무조건 아, 아무거나. 두 소절씩만 부르면 돼요. 예,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14일이니까 14곡이에요? 14곡이죠. 네. 네. 그래도 송은이 씨는 유리한 게 가수잖아요. 네. 가수잖아요. 네. 그죠? 그럼 만약에 이게 31일 날 걸리면 31곡을 부르죠, 우리가? 그럼요. 그렇죠. 예, 네. 예. 자! 뭐야, 뭐 하는 네 곡 모으나? 아, 그러니까. 키를 모아서. 코가 붓네? 네. 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씨. 징그러지만. 정말. 자, 왜요? 귀엽잖아요. 네. 명환 씨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자. 자, 준비. 자, 그럼 시작.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 열차에 서 언제쯤 그대는 아, 늘어지잖아.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자, 자. 이미 와버린 이별인 대회지. 더!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 Yeah. Yeah.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Yeah. Yeah.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네 모습 떠올리기 싫어. Yeah. Yeah. 더! Bounce in me, bounce. Bounce in me, bounce. 나 오늘 밤은 너무 좋아요. 예. 자, hello, hello, Mr. Monkey. 예. 합성. 예. Monkey. Monkey. 무서워, 감독이야. 합성, 합성, 합성 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합성이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예. 원더풀 투나잇. 무슨 노래예요? 원더풀 투나잇 에릭 클립튼 거. 오케이. 그게 음이 그래요? 원더풀.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예. 그렇죠. 아, 초콜릿.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제가. 많이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죠? 왜? 지금 만났으니까. 누굴? 아, 송은이 씨? 왜 안 전해줘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그거 주고 받는데? 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주는 거라며요. 근데 아니, 내가 이 사람을 왜 초콜릿을 줘요? 명환 씨 바라고 있잖아, 지금. 아, 솔직히 제가 초콜릿이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그래요? 이거 누구 주려고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알겠다. 아, 알았어요. 알았어, 누군지. 정신 나간 총각을 주느니 멀쩡한 유부남을 주겠어요. 아, 그래요? 하나 줄 거예요? 네. 아, 솔직히 마음을 표현해요. 오늘, 왜냐면 지금 저기 초콜릿 주인공이 와 계세요. 예? 네? 네? 저기 우리 레슬러 있죠? 성은이 씨의 어떤 이상형이라고 아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성은이 씨가 준비하고 갖고 있다가 솔직히 예. 마음을 전해요. 드릴게요. 예? 그래요. 이 사람 수줍어하기는 아유 정말. 성은이 씨가 지난주에 말이죠. 아 지금 멋있게 앉아 계신 거 봐요 지금. 아~ 각도도 그냥 아닌데 옆으로 45도로 딱. 저거에 아 저거 봐요. 저 모습에 반한 거 아니야. 예예 예, 예, 그래요. 아우, 저 예. 미소 그냥. 참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예. 참 난리 난 쇼예요 우리가. 예. 자 근데 지난주에 개인기 할 때 성은이 씨가 예. 이 선글라스를 잠깐 벗어서 눈을 공개를 했었는데 예. 설마 그걸 다시 보여주냐는 수작은 아니죠? 나도
나도 몰랐어.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작가분이 나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들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VPB로 거장면을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은희 씨가 최초로 공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자, 네. 송은희 씨는 안경 한번 벗어도 좋은데. 그렇죠. 자, 이렇게. 아, 저때 개인기에 해달라고 했을 때. 개인기 쌍꺼풀 공개! 좋아, 좋아, 좋아. 벗! 벗!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자,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야! 예! 저 방송. 아, 저기, 감독님 그동안 즐거웠고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십니까? 야, 야. 아니 이게 어떤 우리 라이브 생생쇼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우리 MBC도 모르게 돌발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 그래도 팀의 기술력이 이렇게까지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도 그 눈 빨아들이는 거 봤죠? 화면 쫙 크게 하는 거. 야. 그리고 양심 있는 척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냥 다 보였죠. 그렇죠. 자, 그럼 오늘의 우리 저 SPD를 제가 뭐 해야 되죠? 아, 우리 저기 일단 ARS 퀴즈를 제가 낼게요. 생생걸부터 소개를 해드려야죠. 아, 예, 예. 그렇죠. 잘못 들었어요 지금. 예. 지금 웃다가 다 지금 예. 정신이 없는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 수술한 게 그렇게 좋아요? 자, 혹시 아파져서 열 받았겠는데 지금? 자, 본격 인터랙티브 쇼! 라이브 생생 쇼! 자, 우리의 꽃들을 소개합니다. 라이브 생생 고!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www.comedycenter.co.kr이나 www.credo.com으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가까이 잡지 마세요. 1만 상품이 아주 많이 준비되었습니다. 접속 많이 해주시고요. 예,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게임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보내신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게임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많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ARS 퀴즈를 드리도록 하죠. 네,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입니다. 네. 그럼 한 달 뒤 3월 14일은 어떤 날일까요? 네. 1번 화이트 데이. 2번 부끄럽 데이. 3번 시끄럽 데이. 4번 낙한데이. 자, 예. ARS 7009937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게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요. 뭐래도 안 웃겨요, 지금. 저는 보기로 강했어요. 웃길 줄 알았는데, 예. 그 사이에. 그럼요. 예. 자, 숨어있는 지령을 MC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잔말이! 마카! 자, 오랜만에 네. MC 뽑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MC 큐카드인데 네. 오늘 MC가 제 맘대로 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죠. 누군지 모르니까 이걸 여기다 놔두고 네. 예, 놔두고 MC가 자, 되는 사람이 케이크 갖다 주세요. 예. 어떻게 뽑죠? 이 세 개 중에 어디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네. 셋 중에 하나에는 케이크 들었고요. 나머지 두 개에는 민망한 게 들었대요. 민망. 예. 그랬을 때 케이크 나오는 사람이 네. MC죠, 오늘의. 예, 예. 자, 그러면 저 누가 먼저 송은 씨가 먼저 뽑으시죠. 아, 저는 3번 좋아하니까요. 그래요? 복삼자 3번 예, 할게요. 예. 그럼 저는 맨 위에 있는 이게 왠지 무게가 케이크 무게가 아닌 것 같은데 1번 그래요? 잠깐만, 잠깐만. 두 개가 비슷하네? 이거 이렇게 가벼워? 진짜 가볍죠? 그래요? 예. 나는 아, 그래요? 자, 예. 어떻게 개봉할까요? 자, 개봉하도록 하죠. 개봉식? 자, 1번 자, 뭔지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죠. 아, 좋습니다. 하나. 자, 그러면 명환 씨부터 공개하세요. 예. 네. 하나. 명환 씨. 셋.
아니에요. 자, K 기준. 제 거는 뭐 그렇게 민망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본인의 스타일에 어울리네요. 제 거는요? 자, 둘이 동시에 합시다, 우리. 예.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니까. 자, 하나, 둘, 셋, 공개! 잠깐만. 이 케이크야! 이게 케이크 아니야, 혹시? 이게 케이크야! 이게 가짜고? 혹시 케이크일지 모르니까 좀 먹어봐요. 이야. 자, 모조품이에요. 케이크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MC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람 똥 매겨. 어? 수술 공개해. 무슨? 자, 그러면요. 하나씩. 아, 오늘 그래요? 해서 오늘 벌칙은 말이죠. 네. 아,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는데 원래는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하시잖아요. 선택을 해주시죠. 예, 예. 오늘 이 컴퓨터가 네. 서버가 다운됐어요. 아하. 워낙 많은 분들이 네. 송은이 씨의 그 모습을 보고 그렇죠. 전화라는 바람에 네. 서버가 다운됐대요. 그렇죠.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해서 오늘은 방청객분들이 하나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벌칙을 자 벌칙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1번이 고추장, 오. 2번이 된장, 3번 마요네즈, 4번 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제가 이 벌칙을 우리 방청객들이 어떤 걸 정해주시는지 네. 선정을 하도록 하고요. 자, 1라운드 게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MC 지령입니다. 예, 판 뒤집기 게임입니다. 예. 오케이. 이제 팀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전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MC를 바꿀까요? 나 잔말이만 탄 지 오래돼가지고. 축하도 없는 저도 아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낫겠네요. 네, 팀을 팀 나누기는 네. 다리 찢기로 하겠습니다. 나도 지금 몰라. 지금 보니까 얼핏 보니까 다리 찢기예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하냐면은. 말이 찢어지는 사람이. 그렇죠. 말이가 제가 긴데요? 눈 아니, 찢어, 다리 찢어. 아. 그게 아 이게 길게 나가는 거랑 상관없이 아, 이렇게 어느 정도 떠 있느냐 그렇죠 많이 가라앉아 있는 오케이 네, 자 네. 명한 씨 됩니까? 명한 씨랑 성훈이 씨 동시에 하도록 하죠 아, 예, 동시에요? 예. 아 줄자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한 명씩 합시다 한 명씩 한 명씩 자 오늘 바지 괜찮아? 바지 괜찮겠어요? 자 바지 테스트 중입니다 바지 테스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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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자 오! 안 씻어졌어요. 예, 이거 어디를 재야 돼? 어디를 재야 돼요? 아, 이렇게 재면은 당신이 지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 높이, 높이. 정확히 높이를 재면 돼요. 맞아요. 예. 잠깐만. 자. 온갖, 무릎 위를 바로 재게. 무릎 위, 무릎 위. 20cm. 20cm. 20cm예요. 자, 성훈이 씨도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되면, 예. 자, 찍겠습니다. 당신 바지 괜찮아요? 네, 저는 뭐 바지 넉넉하죠. 네. 자. 오. 자. 빨리, 빨리! 자. 자. 자, 빨리 재세요. 잠깐만. 아, 줄 잡아. 비워서. 잠깐만. 네, 왜 이래? 자, 똑바로. 예. 잠깐만, 잠깐만. 진짜, 왜? 잠깐만. 진짜 지났어. 오, 진짜 지웠어. 아, 오케이. 아. 아, 눈으로 봐도 이겼어요. 자, 네, 성훈이 씨 10cm. 예. 인정! 그래서 성훈이 씨 팀이 있기 때문에 네. 성훈이 씨가 매번 좀... 해봐도 뭐 이거 이겨봐야 좋은 거 하나 없어요. 그럼. 그냥 한번 찢어보는 거예요? 괜히 이거 하면은 시키면 승부욕에 그냥 이겨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찢는데 자, 먼저 고르겠습니다. 자, 네. 누구? 아 어떤 게임이 걸릴지 몰라가지고 네. 야한 걸 또 데리고 갈 거죠? 아 야한 걸 항상 제 편입니다 네. 네, 야한 걸 야한 걸 우아한 걸 터프한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나머지 세 분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라운드 지금부터 시작하는데요 MC 지령대로 이제 하면 돼요 예? 잔말이 많다 중에서 과연 어떤 걸 할지 제가 뭐 마음대로 정합니다 먼저 예. 잔부터 판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부도솔로 양치질하기 거품 날 때까지 거품 날 때까지예요 예. 야. 야 구두솔 요즘 강한데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거 하면서 저희 작가들이 해본다면서요? 다 해봐요 이거 되나 안 되나? 그럼요
야. 예, 예. 우리 작가 입 찢은 거 몰라요? 이거 약간 찢어졌잖아. 예, 예. 해봐요. 예. 말. 말 그럽니다. 말. 말은. 자! 물총으로 촛불 끄기. 어. 이게 지금 이거 좀 뭐. 약한데요? 그렇죠. 분위기는 약해 보이죠. 네. 근데, 그렇죠? 물이 일단 들어가면은 네. 모두 범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전체적으로. 예. 눈에 물 닿아도 돼요? 예? 네? 눈에 물 닿아도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뭐, 괜찮아요. 뭐, 퉁퉁 붓고 좋지. 뭐. 2. 2 공개합니다. 2. 콧구멍에 젓가락 꽂고 탁구공 옮기기. 안 빠지게 꽉 꽂고. 콧구멍에 젓가락 꽂고 탁구공 옮기기.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네. 네. 이것도 실은 가능한데요? 이것도 괜찮아요. 네. 네. 자, 만! 만 보겠습니다. 만! 순간 접착제 입에 바르고 애국가 부르기. 4절까지다. 아, 순간 접착제 입에 바르고 야. 애국가 부르기. 4절까지 다 점점. 예. 네. 그리고 마지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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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다 살다 별걸 다. 네. 강아지 말 가르치기. 예,까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뭐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네. 사실 콧구멍도 괜찮고 한데 나는 지난번에 내가 물을 해 봐서 알아요. 그래서 저 우리 네. 레슬러분하고 싸움 날 뻔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물총으로 촛불 끄기. 예! 예! 자, 도구 가져오세요. 야, 굉장히 특이한. 먼저 이 예. 우비들을 다 입으세요. 네. 다 저도 입고. 입어요? 네, 다 입어요. 다 입나요? 네. 네. 저희는 안 입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쏘는 사람은 안 입어도 돼요. 모자란데 한 팀만 입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이게 물총이에요? 세 개씩 입으면. 예. 이게 물총이에요? 이거 농약 뿌리는 그건데. 이거 메뚜기 잡을 때 쓰는 건데 이거. 네. 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쏘면 나가네요. 쭉쭉 나가네요. 쭉쭉. 예. 오, 야, 이거. 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렇죠. 엽기적이네요. 오. 예. 말 안 듣는 방청객이 있으면 이걸 콕 찍으면은. 나 정말 쏘고 싶은데 지금. 예. 순간. 자, 예. 지금부터 마이크는 잘 감싸세요. 잘 감싸시고. 자, 팀별로 먼저 입어야 돼요.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먼저 MC들은 쏘죠. 그렇죠. 내 말이 아니네. 맞대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글쎄. 우리는 안 입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팀장들이 눈을 가리고 릴레이로 하는데. 아, 눈을 가려요? 네, 눈을 가리고. 촛불에 이제 저 최에 불을 붙입니다. 해서 네. 제가 제한 시간을 2분을 드려요. 아. 네. 2분을 드리고 우리 그 같은 생생걸들이 말로 가르쳐줘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오케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주장이 싸서 네. 몇 개를 꺼트리느냐. 이분들은 우비는 왜 입은 거예요? 이분들을 향해서 쏘니까요. 아, 이분들이 예. 촛불 뒤에 이분들이 거예요? 촛불 뒤에 있어요. 아. 바로. 예.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먼저 송은이 씨 팀부터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송은이 씨 팀 보세요. 저 그럼 뭐 세 개 빨리 끄기인가요? 세 개를 빨리 끄기. 아니, 저희가 계속해서 불을 붙여드려요. 예. 네. 안 되는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주셔야죠. 안 돼 주세요. 아니면 그냥 양심적으로 뭐, 눈을. 예? 네? 안 돼가 준비 안 돼? 예. 아유. 아유, 이거 예. 정말. 이거 몇 년도에 데뷔하셨죠? 내가 참 이런 개그를 정말 후배님 앞에서. 아이고, 이런 거. 뭘 정말 참고 싶었는데, 정말. 아, 이거 정말. 자,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쏩니다. 2초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 이렇게 해서. 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각 초 앞에 얼굴을 가까이 대주세요. 그렇죠. 물 뒤에. 물안경 있어요? 물안경 없어요? 예, 그냥 갑니다. 야, 예. 처음 시작인데? 예. 자, 그리고 송은이 씨는 바로 요 선에서 쏘면 돼요. 제가. 어디 선이요? 예, 제가 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네. 한 바퀴를 여기서 돌리겠습니다. 자, 왜 돌려요? 한 바퀴 어지러우라고. 어지럽게. 자, 자 돌리고 자 여기서 쏘면 예. 됩니다. 얘기를 듣고 위로 알았죠? 예. 안 보인다니까. 지금부터 송은이 시스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물총으로 촛불 끄기 2분 동안 잽니다. 자, 준비 시작. 설명해. 쏘라요. 위에 위에 위에.
믿지마 인정. 왼쪽으로 가요. 너무 낮아, 너무 낮아. 확 올려, 확 올려. 더 올려, 확 올려. 확 올려. 그리고 우리 중생분들 얼굴 가까이 가지 마요. 얼굴 가까이. 네. 촛불 뒤에서 얘기해. 촛불에 바짝 붙어야 돼요. 자. 자. 자, 거리가 안 닿는 관계로 제가 반부 앞으로 보겠습니다. 반부 앞으로. 자, 여기서. 됐어요. 네. 네, 자. 안 꺼졌어, 안 꺼졌어. 촛불 뒤에 있어야 돼, 촛불 뒤에. 촛불, 자세 낮춰. 확 위로 올려, 확. 오, 확. 땅거 물쳐 땅거 야 하나를 못 끼고 있어 하나를 정통이 끼고 어디야 막사 막 들어 아니 카메라 자자자 싸 이거 장전했어 아니 왼쪽 나가 지금 잘 나가 손 내려야 돼 오케이 하나 아니 안 꺼지 안 꺼지 안 꺼졌어 하나도 못 깼어, 하나도. 시간 계속 가고 있어. 괜찮아, 지금 그냥 잘 나가. 4, 3, 2, 1, 땡! 봐봐. 확인. 바보 아니야, 어? 한 개를 못 깼어요? 하나도 못 깼어요. 그리고 이거 끄는 건 고사하고, 왜 우리 카메라 선생님을 쏴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게 무슨 오해를 받겠어, 지금, 어? 그러니까. 아니, 아 정말 한 개 진짜 한 개도 하나도 못 꼈어요. 예. 아, 자 그래? 이렇게 되면은 고명환 씨 지금 그렇죠? 굉장히 유리하게 됐어요. 하나만큼은 되죠 저는. 자 안 대주세요. 자 아니 어떻게 한 개도 못하지? 야 그러게. 야 어떻게? 바보지 당신. 바보 아니에요? 왜 하나를 못 꼬? 야 생각이 좀 달라지는데? 왜? 저는 그걸 하나도 못 꼬고 그렇죠? 매력이 네. 약간. 매력을 따져요. 자, 다음 고명아 팀입니다. 자, 갑니다. 준비하시고. 자. 돌려야죠. 자, 소문이 씨는 옆에서 네. 물총 이 펌프 좀 해주고 있어요. 안 돌려요, 이 사람. 알았어요, 내가. 그러니까. 돌릴게. 아니, 제가 돌려줄게요. 네. 자, 됐어요. 그만. 오케이. 준비하고. 어디가 아파? 준비하고. 자, 시작. 조용히 해. 밑으로. 그러면은 내가 머리를 쓴다면 위로 해서 쫙 쏴가지고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 왼쪽! 오른쪽! 안 해! 오, 지금 시간 가고 있어요. 위로! 이쪽 팀도 못 꺼. 얼굴 촛불 뒤에서 바로 갖다 대야 돼요. 어디? 왼쪽? 왼쪽. 오케이. 아니야.
개 껐습니다. 세 개. 야, 이래서 고명환 씨 팀이 이겼는데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늘 알다시피 1라운드 끝날 때마다 이거 매트리스 왜 들어와요? 레슬러분들이 나오시는데 레슬러분이 나오시는데 오늘 이 송은이 씨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야, 그렇구나. 선생님께서 과연 송은이 씨를 어떻게 대접할지 저 표정 봐, 표정, 표정. 도전 표정으로 소개시는 우리 레슬러 나오세요. 초콜릿 주지, 초콜릿. 어? 아니! 아니, 왜, 이봐요, 이봐, 이봐봐. 이봐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저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살살해. 2차 동작 같은 것만 있었잖아. 어? 우리는 같이 그래.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초콜릿 주세요. 네. 네. 아, 이 사람 성질 이상하네. 그럼요. 홍상진 화이팅! 엄마 생각해도 싫어. 그러면 상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를 여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아니 드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놓고 난 다음에 2차 동작이 있었다고요. 그럼 어? 지금 무슨 신혼여행 왔나? 어? 그렇게 들었다가 살짝 그러고 정말 아이고 이런 걸 보고 남녀 평등이 생겨야 돼. 이래서 빨리 우리가. 그죠? 그럼요. 아, 정말. 남녀 평등해갖고, 그럼 여자도 화장실 서서 싸요? 왜? 왜? 안 돼? 이 사람이? 자!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됩니다. 왜? 시도했구나. 어? 어쩐지. 모든 사람들 다 해본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이거 19세가 생겼어요? 19세가 뭐고 몰라 이제. 몰라. 무슨 19세야? 좋다. 이런 바닥에 지금. 이런 좋다. 바닥에 지금. 하기야 이제 뭘 못해? 그럼. 지금 내가 여태까지 살아면서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 열받은 거 처음이야 내가 오늘. 레슬러. 오 쳐다보네. 팔이 근질근질하다는 뜻인데요? 오지는 말고! 좋아서 그래, 좋아서.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2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네. 소재 지령입니다. 소재 지령. 예! 자. 2라운드의 소재. 예. 매주 이 소재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 오늘의 소재는 바로 양파입니다. 아. 양파. 예, 예. 가져오세요. 자, 오늘의 소재입니다. 소재. 이야. 일단 겁나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이것도 역시 예전에 했던 것처럼 네. 오이로 머리 깨기는 것처럼 양파로 머리 깨기는 이런 거 아니죠? 이 양파를 가지고 네. 뭐 할 것 같아요, 권명환 씨는? 아까 금방 얘기한 거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머리로 깨기. 머리로 깨기. 아니면 뭐 놓고 엉덩이를 이렇게 꽉 쪄서. 아, 엉덩이를 쪄서 양파 즙내기 이런 거. 이 사람들 참. 오늘은 일단 양파로 할 수 있는 거 가장 손쉬운 것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네. 예. 바로 양파 까기. 양파 깍인데 네. 그냥 까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양파를 열심히 까가지고 네. 저희가 실린더를 하나씩 드려요. 각 팀에 네. 그 실린더 병이 크고 조그매요. 그 안에 어느 팀이 많이 우겨 넣느냐 깐 양파를 게임입니다. 2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자 실린더 갖다 주세요. 네. 오늘 모처럼 야. 흰 남방 깔끔하게 입고 왔더니 그럼 바로 북경 만점 되네 오늘. 자 보다시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 병 주둥이가 요만해요. 예.
이걸 여기다가 쓰셨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어느 팀이 많이 하느냐입니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부터 다 보이세요. 먼저 할까요? 동시에 같이 해요? 아니면은? 아니. 한 팀부터 해야죠. 고명아씨 팀부터. 네, 고명아씨 팀부터 이번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2분 만에 하는 겁니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이 껍데기 들어가면은 안 돼요. 감점. 그렇죠? 예. 오케이. 자, 됐죠? 자, 2분 동안 양파 많이 쑤셔 넣기. 준비. 자, 타이틀도 양파 쑤셔 넣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 자, 모두들 모여서 양파를 까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그렇죠. 이건 열심히 까야 돼요. 그래, 그렇게 까는 게. 이렇게. 아, 고명아 씨 너무 못 까. 야, 상큼한 걸. 상큼한 걸. 오. 그래서 이거 해요. 줘봐. 오, 상큼한 걸. 오. 오, 이렇게 하는 게 빨리 오. 잘 들어가네. 방법을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닌데. 야, 이거 껍질. 야, 이거 이빨로 물어 뜯어야 돼? 아. 야, 좋은 방법. 이거는 숫자를 칠 필요가 없어, 이거. 이게 몇 개 들어간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카메라 감독님 무셔. 막 우겨놔요. 아우 이거. 아우 야 진짜 양파. 야 이거. 아우 야. 양파를 부수다시피 해야 돼, 부수다시피. 인생을 접고 싶다, 여기서. 오, 좋아. 우겨넣기.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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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좋겠다. 눈물, 눈물. 아우. 자, 됐어요. 됐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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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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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그만. 일로 와, 하나 빼. 자, 일로 오세요. 어머, 뿌리가 들어갔다. 자, 고명한 씨 팀 요 정도예요. 자, 다음 소울 팀인데 좀 이따가 네, 어피스타면은 저희가 정확히 잽니다. 자, 저 키세요. 야, 이걸로 얼굴 한번 문지르면 어떻게 돼? 지금 옆에서 보고 작전 짰죠? 네? 어떤 작전 짰어요? 아 일단 제가 이 뿌리를 다 없애는 작전입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 손톱 있는 우리 친구들이 깔 겁니다. 깔고 일단 우리는 물을 입에 물 하나 물을 거거든요. 이걸 왜 물고 있어? 그럼 덜 매워요. 아 그럼 덜 매워요? 네 생활 상식이죠. 아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자 그림 이름 양파 까는 여인들 입에 하나씩 물고 좋아요. 자 준비 작품이에요 작품 준비 준비 시작. 2분 드려요, 2분. 아우! 소문이 독하네. 이야, 소문이 살아온 환경을 알겠다. 독하게 살아왔구나. 에, 모질게 살았네, 정말. 아이고. 와. 야. 근데 중요한 건 송은이가 저렇게 해놓으면요 그게 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 다들. 아나 아 매워? 고마워. 자 잘 우겨넣기. 아 매워. 아 나 눈물 나. 자자 시간 얼마 남았어? 껍데기 안 들어가게 껍데기. 껍데기 안 돼 껍데기 빼.
껍데기! 껍데기당 양파 하나씩 빼요. 어떻게 빼 이걸? 지금 냅둬 그럼! 첫판금 울어, 첫판금 울어. 어우 매워. 어우. 오 진짜 맵다. 어떡해 언니. 자, 19, 8, 7, 6, 5, 4, 3, 2, 1. 잠깐만, 잠깐만. 야한 걸 얼굴 눈 좀 눈 좀 보여줘. 야, 봐봐 봐봐. 두줄기 눈물. 어떡해요. 야, 검은 눈물. 그동안 마스크 그동안 쇼를 흐르는. 하면서 오늘 제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야. 네, 아. 좋았어. 자, 저,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자, 뭐 껍데기 껍데기 비교해 볼 것도 없이 껍데기, 껍데기 뭐 조금밖에 안 들어갔어요. 네, 해서. 뭐 오케이. 이거는 딱 눈으로 봐도 성훈 씨님 승리! 어 매워. 어 매워. 방금 송은이 씨 무슨 행동이야? 양파 냄새. 나 뒤에서 보길래 뭐 인공호흡 이런 건 줄 알았어. 나도 아, 양파 후회해준 거구나. 양파. 나도. 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이 1대 1이에요. 그죠? 예예. 예. 자 마지막 3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그러죠. 네티즌께서 뽑아주신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 네티즌 지령! 자, 네티즌이 원하는 게임. 아, 쿠쿠가 아이디이신 이분이 또 보내주셨어요. 또 예. 야, 이분. 쿠쿠의 게임은 항상. 내가 보기에는 독해요. 작가 선생님이 쿠쿠란 아이디로 본인이 올리는 거 아니야? 우리 작가 아이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예, 예. 아이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요. 우리 작가 아이디가 제가 피카츄인가 그거예요. 예. 아~ 옆에가 라이츄. 라이츄. 아~ 단순한 거예요. 예. 네. 쿠쿠가 보내주신 게임이 바로 이겁니다. 불어! 불어! 네. 어떤 불어. 게임이냐면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네. 양쪽 팀에서 한 사람씩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호수를 드립니다. 긴 호수. 네. 그 안에 어떤 음료가 들어있어요. 네. 서로 불어가지고 네. 저쪽으로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불어가지고 예예 양파를 먹었는데 양파의 내공을 이용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해서 각각 한 명씩 나와서 대결해서 못한 네. 팀 못한 사람 떨어져 나가고 해서 맨 최종에 남은 사람이 있는 팀이 이기게 됩니다. 오케이 예, 예. 자 어떤 음료를 해도 양파 맛 음료가 되겠군요. 아 그렇죠 일단 양파 엑기스가 되죠. 네, 양파 예. 엑기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벌칙부터 예예 예. 예, 고지를 하죠. 그럴까요? 예, 예 오늘의 예. 벌칙. 됐어요 지금? 우리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청객 선택하는 거 취소해요 여러분. 네.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1번 고추장, 2번 된장, 3번 마요네즈, 4번 겨자 이 중에 오케이. 하나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네. 각 팀에 한 명씩 누가 먼저 나오고 몇 명 작전을 짜세요. 예. 네. 그리고 오늘 대결을 펼칠 호수 누가 먼저 하냐? 등장. 예, 호수 가져오세요. 태어난 예. 좋은 사람. 나는 야. 파란색인 걸로 봐서 예예 예. 워셔액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워셔액 서로 입에 불기? 예, 예. 확 불어버릴까 그냥? 워셔액 먹고
쓰러지기. 자 우리 어느 팀? 저는 순간 지금 아, 이쪽 팀 누구? 이쪽에 우리 작전 짜러 갔어요. 네. 누가 먼저 할까 했더니 갑자기 우리 멤버들이 다가와요 저한테. 네. 그래서 작전을 얘기하려는 줄 알았더니 제 안경에 자기 눈을 비춰서 닦고 있는 거죠. 누가? 누구겠어요? 우리 쇼의 더맨더머죠. 아 우리의 더맨더머 좋아. 네. 자, 자 누구부터 할래요? 빨리 합시다. 네. 그렇죠. 아니야, 내가 그렇죠. 일단 멋진 거 이쪽에. 성훈이 씨부터? 네, 제가 좀 피워올려면 괜찮아요. 내가 마지막에 예. 다 보내버릴게요. 니네 스스로 정해. 예,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 서바이벌 게임이기 때문에 예. 아랫배에 힘을 딱 줘야 돼. 떨어지면 무조건 뒤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준비, 시작! 자, 오케이. 자, 누구의 패하냐? 성훈이 씨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가 자, 다시! 자, 내공 힘을 이용해서 멋진 걸! 이겨라! 자, 멋진 거! 멋진 거! 멋진 거! 멋진 거! 자, 멋진 거! 멋진 거! 올랐어! 조금 더! 자, 밀어주세요! 조금 더! 자, 멋진 걸 줘! 멋진 걸! 자, 거기 올랐어! 거기 올랐다!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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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걸! 멋진 걸! 자, 누가 못 참느냐? 자, 오, 소름이 대단합니다! 버티고 있어! 지금 있는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어디로 갔느냐? 자, 어떻게? 성훈 씨 쪽 다시 올라오고 있어. 올라온다. 자, 올라오고 있어요. 자, 멋진 걸 한 번 더. 자. 멋진 걸. 시간! 빨리 해! 빨리 해! 우리한텐 안 된다니까! 야, 제대로 자, 입에 들어갔네! 예. 아니, 성훈 씨 노래도 하고 하는데 네. 어? 네? 아, 이거 10초잖아! 아, 10초예요! 아우. 예, 아, 오늘 성훈이 순환의 오늘 시간이네! 자, 다음 눈 공개해 식초들이 마셔 뭐 자 우리도 선수 바꿔도 되죠? 안 돼요 아, 서바이벌 타는 게 그럼요 오케이 떨어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야. 바로 또 갑니다 자 준비 언니 안 돼 그리고 시간이 너무 늘어질 경우에 제가 중간에 판정을 내리겠습니다 준비 예. 준비 입에 올리고 준비 시작 오 멋진 걸 좋아요 오 다시 올라오고 있어 올라온다 올라오고 있어! 자! 멋진 걸! 오, 지금 중앙에 왔어요! 자 지금 중앙에서 왔다 내가 더 힘들어 어디로 자 마지막 한 번 더 힘 자 조금 더 조금만 더 어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어 10초 판정 자 5초 전 4초 3초 2초 1초 스톱 힘줘 이쪽으로 올라갔어 자 스톱 예 야한걸의 승리 예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예 잠깐만 예, 왜 그랬어? 속눈썹 빠지고 있네, 지금. 야, 야, 정말 열심히 했네. 좋았어. 최선 다했어. 자, 이거 물면 안 돼요, 물면. 그리고
규칙을 지금부터 정해야겠어요. 지금 예. 보니까 예. 이걸 물고 막 하는데 물면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제가 봐서 안 물었거든요. 제가 봐서 무조건 탈락시켜요. 물어도 안 되고 이걸 예. 손으로 이렇게 꽉 그렇죠. 쥐고 있어도 안 돼. 쥐고 있어도 안 되고 예. 그리고 지금부터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르게 안대를 닦이도록 하겠어요. 네. 예. 팀. 자, 다음. 양걸. 다음 네. 준비됐어요? 양걸 승리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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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요? 안 돼. 어머, 정신없어. 일단 그 왼눈썹으로 해요. 일단. 자, 안 대하고. 자. 장난 아니야. 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쪽 팀은 상큼한 걸. 내가 볼 때는 죽어, 죽어. 우리가 온전히 한시를 못 넘길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야한 걸. 예, 이쪽은. 자. 자, 화이팅! 준비! 예! Yeah! 시작! 지금 야 그동안의 쇼와는 다른 오늘 모습이에요. 야. 오늘 최고의 모습인데? 최고예요. 정말 네. 오늘로서 거듭나는 예? 네. 네. 은현이한테 멋진 모습 보여줄게요. 멋진 모습 보여줄게요. 오늘로서 그 종지분에 사실 이게 오늘 제 본 모습이었어요. 그래요? 그 말만 안 했어도 지금 본 모습이랬는데 네. 쌍꺼풀 한 점 떨어지고 본 모습이었어요. 네. 네. 좋았어. 자 좋아요. 이쪽 팀에서는 두 명 지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케이. 자, 형. 저 이번에. 야한 거리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자, 눈 가리시고. 자, 시작하기 전에 보면 안 돼요? 그럼요, 제가 네. 정확히 재요. 같이 화이팅! 자, 이번 고명환 씨. 네. 자, 고명환 씨. 잘 좀 해주세요. 자, 입으로 호스를 물어도 안 되고, 손으로 꽉 줘도 안 되고. 자, 준비! 시작! 더. 야한 걸 대단한 게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옆으로 막 튀어 막 우리 튀는데도 야 저기 튀는 거 아름답네. 아름다운 모습. 됐어요. 네. 야한 걸 완성된 거예요 오늘. 오케이. 오늘로써 완성됐어요. 좋았어. 네. 그러면 고명환 씨가 네. 좀 남고 그럼 양측 두 명씩 남았어요 지금 네. 이제 그죠? 자, 야 이걸 한번 불고 나니까 네. 눈이 이렇게 막 빠지려는 그런. 아우 그럼. 야한 걸은 빠졌게 그래서 눈썹이 떨어졌구나. 이쪽은 터프한 걸. 네. 아, 이쪽 고명환 씨 계속. 이 남자가 좀 유리한 기회인데. 네. 아, 터프한 걸 또 몰라요, 혹시. 자. 준비. 시작! 풀어. 야.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야. 오케이. 왜? 롤리에요! 아 그래? 그러면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왼손으로 잡고 해줄게. 고명아 씨는 코르 불기. 코르 불기? 자 이쪽 팀 누구 남았어요? 우리 우아한 걸. 우아한 걸. 그러면은 우리 고명아 씨의 선택에 맡길게 내가. 고명아 씨의 선택에 맡길게. 알았어. 이게 남자기 때문에 제가 세시쇼를 하다가 죽죠 뭐. 아 진짜 코로 한번 해보. 아 잠깐만 코로 한번 해봐봐. 어 와요. 오 밀리는 거 봐. 코로 잠깐만 가자 봐봐. 지금 지금 불지 말고 지금 불지 마. 봐봐. 아 지금 불고 있는데도 지금 싸움이 되네. 그러니까 우한 거리 지금 계속 불고 아니야. 있었거든요. 싸움이 돼요. 귀가 이렇게 막 먹먹해져. 자 그러면 눈알 빠지고. 아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고명한 두 번만 외쳐 주면 이 사람 합니다. 고명한! 대신에 그럼 저는 네. 안 되는 벗고 하게 해주세요. 안 되는 벗고. 그래. 오케이, 알았어요. 좋아. 안 되는 벗고. 안 되는 벗고 대신 눈 감고. 자, 그 대신 너무 일찍 불지 마. 옵션을 줄게. 조금 불어. 일단 이렇게 조금 아니, 돼요,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기까지 온 다음에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눈 돌릴 것 같아. 조금 온 다음에. 그런 게 어딨어. 됐어. 오고 있어. 자. 시작합니다. 자, 준비. 불어.
준비. 준비. 내가 무슨 촬영단 아니고 지금. 자, 가보자. 할 수 있어. 준비. 시작. 풀어. 오, 견디고 있어. 풀어. 도명환. 탈진할 것 같아, 탈진. 야, 나는 솔직히 반신 반의하면서 시켰는데. 나도 안 될 줄 알았어, 근데. 와. 예를 들어서 저게 식초가 타졌는데 코로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니까. 예. 아찔한 거예요, 정말. 이거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난 살아야 된다. 어떤.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살기의 발버둥치는 한 젊은이를 우리가 봤어요, 오늘. 야, 야. 대단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고명아씨 팀 승리! 왜 얼굴이 빨개진 사람이? 얼굴이 빨개지 말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원, 투! 그리고! 이성으로 보지 말고 동네 한 그 동생이다 생각하고 이성으로 보지 마, 이성으로 보지 마. 자! 근데 떨어지는데도 그 충격이 있어요. 야. 아니 벌칙이. 아니 이게 지금 벌칙이에요? 자, A 한 사람 대표로 한 명만. 우리 레슬러가 정말 그 정에 약한 남자야. 그래서 지금 딱 들고도 지금 카메라 안 비치게 딱 들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나 보면서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난감한 거예요 자기도. 야. 참 정이 있는 남자구만. 예. 우리한테 좀 그렇게 해봐! 정이 있는 남자가 아니고 정이. 지금 네. 그나마도 해놓고 고뇌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저번, 네. 저번 사실 외모만 저렇지 매일 네. 집에서 일기 쓴대요. 네. 그래서 나 오늘 성훈이를 약간 맺혔다. 아. 마음이 아프다. 아. 어쩜 좋을까. 아. 반성해야지. 이렇게 하고 주무시는 분이에요. 네. 예. 야. 정말. 레슬링계에선 저분을 소년이냐라고 불러요. 아, 예. 소년. 예, 소년. 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잔말이 많다는 고명아 씨 팀의 승리! 예! 자, 그럼 예. 지금부터 벌칙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렇죠. 어떤 벌칙이 걸렸는지,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구치장일 것 같아. 겨자. 겨자. 아, 겨자. 자, 잠깐 그대로 뛰어주세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네, 진짜. 4312 순이죠. 오, 그냥 봐도 알겠어. 4312 순이에요. 예. 네. 자,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네. 4312, 그러니까 겨자가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네. 마요네즈, 네. 고추장, 된장 순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네. 빵을 하나 드세요, 일단. 근데 된장 꼭 이런 모양으로 짰어야 됐어요. 아, 그래서들 그걸 된장이라고. 야, 네. 오늘 빵. 자. 어떻게 하냐면은 네. 제일 조금 나온 게 된장이죠. 근데 이거 된장 맞아요?
아, 된장이에요. 된... 자, 된장이에요. 저희는 온 가족이 즐겁게 하나, 보는 둘. 생생쇼, 아니, 생생쇼입니다. 셋, 넷. 예. 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아, 예. 여기부터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오케이. 예. 어떻게 하느냐. 예. 제일 많이 나온 걸 네 스푼. 예. 세 스푼, 두 스푼, 한 스푼씩 골고루 발라주세요. 네, 네 스푼. 그렇죠. 넷, 셋, 둘, 하나. 예. 그래서 이거 먹는 거죠? 그렇죠. 이걸 듬뿍 네 스푼입니까? 아니면 반 스푼씩 네 스푼입니까? 요 정도씩 떠서 네 스푼 하면 돼요. 오케이. 자, 해서 빵을 갖다 골고루 전체적으로 발라서 네. 이거를 4등분해서 하나씩 먹으니 근데 먹는 이게 거니까. 원래 둘. 이 겨자는 자, 셋. 넷. 어, 좋아요. 자, 다음 마요네즈 세 스푼. 자, 이 정도. 예, 네, 하나. 둘. 셋. 고추장 두 스푼. 하나. 둘. 된장 한 스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골고루 비벼주세요. 네. 그렇죠. 일명 폭탄 샌드위치. 네. 그렇죠. 됐어요. 어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덮어요. 건강에 아주 좋아요, 잠깐만. 이게. 예. 이거 여기 네 등분해서 먹는 거네 등분해서 그렇죠? 먹는 거예요, 예. 이거요? 잘 잘라. 이거 저 혼자 다 먹을게요. 그냥? 예. 진짜? 아니,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고 하는 거. 우리 생생거들이 네. 나 때문에 울고불고 고생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요? 어, 그래. 제가 다 먹을게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진짜요? 네. 나도 봐.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우리가. 얼마나 버티나 봐야지 한번. 맞아, 먹을만해요. 정말? 정말 다 먹게? 오우야. 근데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다. 이것도 이상하네. 나 좀만 줘봐. 그러니까 한 입씩 먹어보자. 우리 한 입씩 줘봐. 너무 짜면 이거 좀 먹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어. 어. 이런 독한 것 같으니라고. 이걸 참고 먹다니. 오. 오우야. 오, 다 먹었어. 오케이. 와, 정말 존경스럽다. 대단한 소문이야, 정말. 아, 어. 울면은 눈 붓는데. 와, 진짜 매워요. 그래요, 어, 맵고 그래도 우리가 소문이 있어요, 이런 어떤. 어, 어떤 그 팀원을 생각하는. 그럼요. 팀원들을 아끼고, 어? 딱! 이런 정신, 어? 물 마시는데 우하면 원샷 해야 될 것 같잖아. 야, 정말 그런 정신, 아, 좋았어요. 방송하다가 네. 처음으로 울어봤어요. 그래요? 안 보이시죠? 그래요. 아, 참 멋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저럴까? 골고루 나눠 먹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드는 아주 묘한 일부였습니다. 자, 잠시 후. 예. 그렇죠, 잠시 후. 잠시 이후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야. 자, 라이브 생생쇼 2부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2부에는 뭐, 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초콜릿이에요. 아, 어. 입에 하도 양파 막 겨자 냄새 입안에서 무슨 요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고 나왔어? 네, 그래가지고 네. 거기 있던 살짝 초콜릿 한 입. 아, 먹었는데 좋아요. 또 이렇게 먹고 올라오니까 또 괜히 장난기 발동하잖아요. 살짝 조금 여기다 묻혀놓자. 아유, 자, 귀여워라. 라이브 생생극장 같이 해볼까요? 뭐? 아, 둘이 잘 맞아, 내가 볼 때. 네. 나는 이참에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 방송 중에요. 아까 네. 먹은 겨자 다시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제 시작하죠. 본격 패러디 극장입니다. 라이브! 생생 극장!
생각장 김용만 씨 팀, 고명아 씨 네. 팀으로 나눠서 죄송합니다. 그죠? MC 보다가 트름을 하냐? 아 정말. 오늘 제가 워낙 먹은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정말 추잡해서 방송 못하겠네요. 아. 정말. 그래도 자. 솔직하잖아요. 네. 자. 아유 정말 내가. 나 거짓말 많이 해도 되니까. 자 생생극장 시작하죠. 자 라이브 생생극장 네. 팀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요. 네. 김용원 씨 팀, 우리 고명아 씨 팀 나눌 거예요. 네, 네. 자, 팀 나누기 앞서서 오늘 라이브 우리 생생걸도 좀 선택할 수 있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그래요. 그렇죠. 같이 피를 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네, 네. 자 김용원 씨 팀으로 가고 싶으신 분은 김용원 씨 팀으로 고명아 씨 팀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그러니까 알았어. 아, 말 뜻은 알겠어요. 네, 뭔지 알면 그냥 하세요. 자, 자 오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골라, 골라, 골라. 어서 오세요. 골라. 자, 아, 좋아, 골라, 골라. 좋아, 좋아. 띵띵띵. 아~ 자. 아, 좋아요. 자, 후회 없는 선택이길 바라면서요. 네티즌 여러분들이 과연 잘 해주신 팀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 판정에 따라 벌칙이 있죠. 벌칙은 김, 초콜릿, 랩, 풍선. 김, 초콜릿, 랩, 풍선. 김, 초콜릿, 요게 두 개가 아까 살짝 그게 아닐까? 자, 그러면 오늘의 대본 어떤 내용인지 등장합니다. 주세요. 자. 야, 대본이 날아옵니다. 아, 자, 알겠습니다. 대본. 저거 사실 네. 이 생방송에서 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네. 이게 원래는 뭐... 특수 효과. 그렇죠. 우리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우리가 여기 TV에서 못 보고 요즘 용가리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어떤 그래픽 효과. 네. 그죠? 자. 네. 대단한 효과죠, 이게. 이거 고명아 씨 하시고요. 네. 이거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자, 자, 자 시제를 펼쳐 주세요. 자, 이거 남. 자, 자 뭐 이렇게 길어? 터미널 아니구나. 자, 터미네이터. 자, 김영만 씨 팀은 우리는 노삼. 노삼. 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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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3죠. 예, 자, 터미네이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배역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 터미네이터. 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우리 터미네이터가 있죠, 일단. 예. 터미네이터에는 우리 고빙환 씨. 예. 아, 오늘 바지가 제대로죠? 터미네이터. 예, 그러네요, 진짜. 터미네이터 바지네요. 예, 그러네요. 그 다음에 티천, 거기에 나오는 그 액체 인간 있죠? 그렇죠. 자, 티천은 우리 터프한 걸. 덮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전. 남자, 전.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 아이? 우리 야한 걸. 야. 자, 사라. 그 다음에 의사의 우리 야한 걸. 예. 예. 더블 캐스팅 됐어요? 더블 캐스팅 됐습니다. 야. 워낙 연기력이 자. 특출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넘버 3 일단 대본 받으시고요. 예, 예. 자, 일단 터미네이터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의 날 심판의 날 저지 데이 터미네이터가 미래의 어느 날 방위대장이 된 존을 살리러 2029년으로부터 현재로 보내진다 그의 충신 터미네이터 부직 I'm Terminator. 저기 고명아 씨 대본에는 나 터미네이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지금 영어로 하시면 쭉 영어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I'm Terminator. 오케이. 오케이. Yeah. Yeah. No. No. 나 터미네이터. 미래 방위대장이 될 존은 오락실에서 열심히 오락 중이다. 야 재밌다. 저기 어린애거든요. 어린애예요. 뿌렁뿌렁뿌렁. 변화가 없어. 자, 존에게 다가온다. 존 위험해. 존 위험해. 잠깐만요. 야, 내가 죽일 뻔했다. 아니 연기를 하세요. 아 실감나게. 아니 연기를 하셔야지 왜 끌고 안 와요 대본에도 없는데.
되게 다가가네요, 다가가. 다가가? 존. 아니, 그러니까 다가가가 이제 요 배우의 맘대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저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작업 금지입니다. 자! 들켰군. 자, 희한하게 생긴. 존 위험해. 아니, 희한하게 생긴 당신은 누구지? 어린애 잘하고 있어요, 자. 누구긴 누구야. 널 구하러 미래에서 온 전사단. I'm Terminator, 아니, 나 터미네이터. 존! 그럼 로봇이란 말이야?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사랑도 슬픔도 두려움도 못 느끼겠네? 사랑, 슬픔, 두려움, what is it? 헤이, 헤이. 아, 모르는구나. 자, 갑자기 몸을 심하게 꼬집으며. 자, 잠깐만 대신 꼬집어야 될 테니까 대사만 하세요. 오케이. 오, 살이 안 잡혀. 살이 안 꼬집혀. 진짜 진짜 두꺼. 살이 진짜 두꺼. 여긴 꼬집혀 여기. 어, 자. 자, 대사. 안 아파? 참으며. 참으며. 뭐 하냐? 아. 뒤통수. 이것도 안 아프겠네. 약간은. 터미네이터를 막으러 온 계량형 모텔? 모텔. 계량형 아, 모텔. 모델. 아니 모델. 계량형 모델 T1000. 액체 금속으로 된 합금 로봇 T1000. 아 이거는 아이 소녀만 빨리 알아가요 이거지. 자 어찌됐건 대사한다. 난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 티처라고 하지. 멀리 도망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서라. 자 뒤쫓아오는 것을 한 터미네이터는 티처에게 총을 쏜다. 나 총. 총을 쏜다. 더 쓰다 아, 영화랑 비슷하게 이렇게 원래는 해봐. 네. 오, 아싸, 오케이. 넘버 원. 네. 자,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한 번 넘어졌다가. 이렇게. 자, 쫓아온다. 자. 웃으면서. 자, 이쪽. 이야, 그러나 이 와중에 약을 올리는 존! 멜롱! 이 총맛을 다시 봐라!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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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자, 맛있군! 자, 두 번 연속! 자! 터미네이터! 안 되겠어! 어서 도망가자! 저놈은 희한한 놈이거든! 가자! 한편 존의 엄마 사라는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아 정신병원에 있다. 여기서 나가게 해줘! 어 이제 의사. 의사. 저 여자가 단단히 미치긴 미쳤군. 당신은 아직 치료가 필요한 환자예요. 웃기지 마.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희들이 날 여기다 가뒀잖아. 진짜 미쳤어. 당신 광분한다, 미쳤어. 광분한다. 갑자기 힘을 쓴다. 그러더니 수갑을 풀고 의사를 한 방 먹인다. 빨리. 오, 미쳤어. 좋아. 미쳤어. 당신 미쳤어. 야. 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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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으로 찾아온 존과 터미네이터. 빰빰빰. 엄마. 엄마! 저 왔어요, 엄마! 저... 엄마를 구하러 제가 왔어요! 근데 쟨 누구야? 나! 나 터미네이터요. 존! 존, 너가 존이야! 존, 너가 존이야! 엄마! 엄마, 여긴 위험해, 엄마!
엄마 도망가야 돼요. 또 그 녀석이 쫓아올지도 몰라요. 잠깐만. 아 지금 위급한 상황이야. 쫓아올지도 몰라요. 엄마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래.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자. 뭐. 자 이렇게 셋이서 손을 잡고 도망을 간다. 손을 잡고 도망간다. 무대 세 사람 무대 중앙을 뛰어다니고. 자. 야 같이 가. 뛰어다니고. 자 이쪽으로. 자. 아니야 이쪽이야. 살아 대사. 예. 자. 힘드니까 쉬었다 가지. 어? 그래요. 그래요 엄마. 터미네이터. 당신 로봇이라고 했지? 예스. 이리 와봐. 자 꼬집으면 또 확인한다. 그 길은 표시가 안 나. 아, 여기. 예, 여기? 자 이번에 표시 나겠지? 아파? No. 안 아픕니다. 자 뒤통수 때린다. 뒤통수? 예, 와봐. 재밌게 하면 돼. 그러니까. 아파? No. 뭐 그 정도 가지고. 자, 세 사람 이렇게 재밌게 도란도란 놀고 있는데 티천이 나타난다. 예, 재밌게 놀고 있다. 예, 예. 아니. 자, 티천 대사. 여기 있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우리 어떻게 여기까지? 메롱, 너 메롱 해야지. 이제 갈 곳 없으니 정정 당당히 붙자. 좋다. 자, 내 총을 받아라. 연속 세 발 부탁합니다. 자. 받아주지. 안 되겠군. 에잇. 터미네이터가 쏜 얼음 물총에 그대로 얼어버리는 티천. 티는 엉거지춤, 로봇 춤추듯 얼어서 조금씩 움직인다. 라이터. 티 너무 추운 나머지 라이터를 켜자 몸이 봄눈 녹듯 녹는다. 봄눈 녹듯. 녹는다. 라이터. 자 대사. 이 정도 가지고 날 상대할 줄 알았느냐? 이때 갑자기 티천을 용광로에 밀어버리는 터미네이터. 티천 나가 떨어지고. 괴로워하면 용광로에 빠져 죽는다. 같이 눈개처럼 빠진다. 같이. 용광로에 같이 빠진다. 어머. 이때 같이 죽어가는 터미네이터 마지막 대사. 뭐지? 아. 전 나도 이제 가야지. 안돼 가지마. 아유 프렌즈. 이렇게 우리의 터미네이터는 가고 말았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노스리로 가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노스리. 야 재밌었어요. 진짜 우리가 시간이 없네요. 우리는. 네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냥 빨리 갑시다. 자, 빨리 가야 됩니다. 자 캐스팅합니다. 한석규의 날씬한 걸. 송강호 김용만. 예? 박상면 상큼한 걸. 이미연 씨는 멋진 걸. 또 우리 랭보 시인으로 나오는 상큼한 걸. 그다음에 불사파 날씬한 걸. 어디 갔죠? 예. 깍두기 멋진 걸. 자, 빨리 차시고요. 도강파의 넘버 3 태주는 넘버 2인 잿더리와 라이벌 관계다. 자, 가죠. 도강파 넘버 3 한석규. 석규야. 필요할 땐 핸드폰을 꺼주셔도 됩니다. 나 한석규. 이게 무슨 한석규야? 나 남잔데. 나 한석규. 오. 넘버 2 잿더리 박상면. 잿더리 박상면. 넘버는 나야. 오. 한편 송강호는 산 속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나 송강호야. 랭보가 이거 써요? 다 쓸어버려 이것들을 그냥. 자 넘버2를 꿈꾸는 한석규는 집에 부인 이미영과 함께 있다. 아, 나 미치겠다. 너무 아름다운 시를 읽었어. 들어볼래? 미치겠다. 나에겐 백치인이 있다. 그 바보의 댐댐이가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지를 사랑하는지를. 나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는 건 누군가를 90% 믿는다는 거야.
솔직히 너를 그만큼은 안 믿어. 그럼 그럼 대사 불안합니다. 예. 그럼 몇 프로나 믿는데? 51%. 겨우? 임마 50%는 넘잖아. 난 말이야 어떤 놈도 49%는 이상 안 믿어. 하긴 오빠가 다시 다치면 아, 이 두꺼풀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미연 시를 배우러 랭보를 만나러 간다. 랭보? 저 랭보 씨 시집을 읽고 싶은데 몇 권 추천해 주시겠어요? 출판된 건 한 권뿐입니다. 장단지의 꿈이랑 시집인데 절판돼서 사기 힘드실 겁니다. 많이 팔렸나요? 송은이의 상상 앨범만큼 팔렸습니다. 제 시를 한번 많이 팔렸네. 들려드리죠. 허파 가득 치밀어오는 이 공허와 맞짱 뜨고 싶다. 폐병처럼 내 어린 영혼을 갉아먹는 해와 싸우고 싶다. 아, 헛된 망상과 전쟁하고 싶다. 아, 시집을 좀 더 시집을 뛰어들고 싶다. 편집입니다. 아, 좀 좋은데. 이거. 아, 재미없습니다. 자, 한편 송강호는 제2의 도약을 꿈꾸며 불사파기 강의 중이다. 불사파들. 이리 모여봐. 아, 오늘은 헝그리 정신, 헝그리 정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헝그리, H.U. 저거. 저, 현정아 알지? 현정아. 현정아. 라면 먹고, 어? 라면 먹고, 어? 먹고 뛰었어. 형님, 임춘혜입니다. 나가 있어. 야, 네가 나가면 어떡해? 어떡하지? 일로 와. 자식이. 아, 정말 미안하다. 어? 여기 극중이 이거 어쩔 수 있지? 그래. 내가 현정아야. 현정아야! 내 말 터다는 놈 다 배. 야. 자, 불사파 인원들에게 그 유명한 대사를 강의한다. 자, 무릎 꿇어라. 오늘 내가 일 들어가기 전에 끝으로 한마디만 하겠다. 응? 최영이란 분이 옛날에 계셨어, 최영. 전 세계를 구름처럼 떠다니면서 맞짱을 드셨던 그런 분이지. 이 양반 이래, 이 양반 스타일이래. 황소뿔 여러 개 작살냈어. 어? 이런 식이지. 딱 소 앞에 서. 소 앞에 서서. 너 소야? 나 조영이야. 빨리 뜨겁게 걸어가. 걸어가서. 어? 홀딱 잡아. 홀딱 잡고. 어? 내리쳐 그냥. 소 머리 빠사질 때까지. 어? 내리쳐. 뭐 이런 식이야. 그 사람하고 붙을 때는 이래. 너 존슨이야? 나 조영이야. 무조건 걸어가. 뚜벅뚜벅. 어? 걸어가서 존슨이 겁나니까 팔로 막거든. 어? 막어. 그러면 가만히 가서 발 딱 잡아. 잡아서. 야. 이 팔, 니 팔 아니야? 그쵸? 연락이 돼, 또! 어? 팔 지울 때까지, 어? 말하다 보니까 목 마르다. 어? 물 가져오겠습니다, 뭐 형님. 야. 그래? 목이 몹시 마른 듯 물을 500cc 원샷 하며. 근데 먹어보지 수돗물인데 이거. 우리 무대포 정신 수돗물도 먹어. 어? 야, 이 말 듣고 조심스럽게 박수 친다 불사파들. 야, 물 미치겠다 정말. 어? 오. 자. 이때 룸사롱으로 한석규와 재떨이는 깍두기 형님들을 정리하러 간다. 이번엔 내가 정리한다. 제떨이. 웃기지 마라. 이 재떨이 한 방이면 끝이 나거든. 내가 정리한다. 어서들 와. 형님, 100번 생각 잘하신 겁니다. 이제 이런 장사는 끝났어요. 오직하면 애들이 용돈 타시기 미안하다고 하겠습니까? 미련 갖지 말고 가게 싹 정리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불경기는 단군 이래로 처음입니다. 이제이라. 오랑캐를 오랑캐로서 작살낸다는 그 뜻이죠? 요즘이 어떤 시절입니까? 조직끼리 싸움질하면 약조도 다 피박써요. 걔들이 사라지면 이 바닥은 무주공산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들 끌고 애들 끌고 접수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어부질이란 이럴 때 쓰는 문자죠. 자네 강낭지보라고 아는가? 사마귀가 제 손을 도끼로 알고 살쳐야 되는가 비유하는 걸세. 아 갑자기 맞짱 뜨기 시작하는 한석규와 제떨이 선배. 맞아 말이야. 자 이렇게 싸우면서 2000년이 밝았다. 티격태격 싸우면서 세월은 흘러 먼 훗날 감옥에서 나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좀 김영만 씨들이 불리했어요. 자체 편집 팍팍 들어가네요. 네, 자체 편집 싹싹 했죠. 좋았어요. 시간이 모질라가지고요. 네. 그 물 먹는 걸 편집하지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는. 사람 정말 성격. 그런 거는 해놓으면 다시 보고 싶은 명장면 이런 거에 꼭 들어가기 때문에. 예. 자, 네티즌 여러분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보죠. 김영만 씨가 해낸 거예요. 아 그렇죠. 네, 해냈습니다. 전문 용어로 엑기스라고 합니다. 네. 엑기스나.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뭐 김영만 씨의 단연 개인기로 아마 승리를 한 게 아닌가 싶네요. 최영재. 네. 네. 자 고명환 씨 팀이 받아야 할 벌칙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안 나오지요? 안 나오지요. 아 벌칙이 네. 없어요? 자, 좋습니다. 랩. 랩. 랩입니다. 명한 랩스타일, 용만 랩스타일. 랩스타일. 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고명환 씨 팀 네 명 모아주세요. 아 예 알았어요. 나오세요. 이거 좋아. 예, 이거. 아니요 등 맞대시고 이렇게 예. 자 김영만 씨 이거 좀 잡 예. 제가 잡을 테니까 사실... 얼굴 쪽으로 돌려주실래요? 잠 이거 숨은 쉴 수 있나요? 안경 벗고요. 잠깐만요. 숨은 쉴 수 있어요? 뭐 합시다. 예. 목부터 목. 끊어졌어. 해. 뭐 코로도 불었는데 렉 감아서 죽지 뭐. 그래.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즐거웠어요. 렉 감어. 렉 감어. 야 나는 왜? 아니 몰라. 됐어. 난 아니야. 됐어. 뭐 시간도 없는데 같이 감어. 가. 자. 빨리 하려고 하면 더 안 돼. 자, 됐어. 난 왜? 난 아니야! 은희 씨! 함께 가게 돼서 행복해! 아, 진짜? 오늘? 어우. 자, 벌칙 시작! 뭔데? 아, 이거 뚫어놨네. 했습니다. 아, 저희가 앞에 1부에서 시간을 좀 길게 하는 바람에 그래요, 아, 뒤에 준비했던 많은 게임들을 좀 못했는데 네. 내일 모레 아, 그 나머지 그 게임을 또 진국을 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준비를 하겠습니다.